안녕하세요. 닥터유스 김유수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산에 왔습니다. 이번 주에는 저번 주 일요일 방송에 이어서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. 두 번째 산을 찾았습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산을 찾게 된 것은 2011년 10월부터입니다.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단주 1회만 하자고는 생각으로 했었는데, 다행스럽게도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매주 제가 이렇게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 등산 그러면 운동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유, 비결을 말씀해 달라라고 한다면, 저는 사실 이 등산을 명상과 연결시킨 것으로 그 비결을 꽂을 수 있겠습니다. 운동만으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사실 5년씩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하지만 그 이상의 얻을 것을 저는 추구를 했습니다. 제가 2011년 이때 그 처음으로 이제 개원을 하고 정신이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던 시점이었는데요. 이 등산을 명상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힘들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조용히 움직이면서 생각을 사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운동을 위해서 찾는다기보다는 뭔가 생각할 게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면 산을 찾게 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산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. 그 이유에는 우리 뇌 속에 편도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. 이 편도체가 켜지면 우리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러려면 이 편도체를 꺼야 되는데, 편도체를 끄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신체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이렇게 산을 찾아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굳이 먼 산을 찾아오실 필요 없이 가까운 야산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사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사실 이렇게 바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숨을 깊이 들이쉬는 천천히 쉬는 그런 활동만으로도 편도체를 끌수 있다고 하니, 가까운 뒷산을 찾으셔서 숨도 천천히 쉬시면서 사색을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의 팁, 닥터 유스 김유수였습니다. 그주 1회 명상 겸 산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